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최근 한 5주 동안에 어떤 학생을 과외비를 좀 비싸게 받고 줌으로 좀 해봤더니 이게 훨씬 낫네요. 저 같으면 이게 뭐 제가 비용이 좀 얼마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요. 뭐 당연히 이걸 쓰지 이게 있다면. 네. 그러니까 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원격 그 강의가 되는 시대와 안 되는 시대의 터미널로지는 원격으로 저걸 보는 것이 와서 보는 거랑 차이가 없느냐 안 없느냐의 차이예요.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켜놓고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이 핸드폰으로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이 큰 차이가 없더라. 안 가도 되긴 되겠다. 그 다음에 토의는 그냥 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. 토의는.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강의를 텔레 비디오, 비디오를 텔레로 보낸 것처럼 강의를 텔레 클래스나 프레젠테이션 되는 거에 방법이 되는 거는 줌으로 안 되니까. 그럼 줌으로 다 쓰고 있는데 왜 그럼 장관님은 질책조사 걱정을 해가지고 학생 더 붙여야 되냐. 그 문제가 있네. 우리는 그 텔레 프레젠테이션 툴, 칠판을 교실에 갖다 놓은 것처럼 가상교실로 선생님과 학생을 놓고 하게 한 툴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모아 툴이에요. 줌도 툴, 우리도 툴. 거기 뭐 유튜브도 툴이에요.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거는 스튜디오 가서 유튜브를 찍잖아요. 스튜디오 안 가고 여기서 선생님이 혼자 할 수 있게 만드는 거. 지금 저는 이제 스위처 믹서에 세상에 없는 방식을 하나 그려낸 겁니다. 이 방식으로. 이렇게 해서 살짝 바뀌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그 정 교수님 발표할 때는 정 교수님이 커지고 내가 좀 작아지고. 이렇게 스무드하게 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. 어느 방송 장비도 저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서 편안하게 서로 옆에 있는 것처럼 나온다. 사실은 그런 공간이 아니죠. 우리 같이 있는 공간이니까 뭐 그 같이 있는 거 카메라는 뭐 어디 제가 잡아놓은 게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식들을 일반인들이 방송의 최첨단 소위 이제 그 비싼 장비를 뭐 6M이 8M이가 있는 3D 이펙터가 있는 프로덕션 스위치를 써야 되는데 거기서 방식으로는 저게 안 되니까 새로 개발을 한 거예요. 이거 전혀 다른 문화의 제품을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활화하고 노트북에 넣어가지고 쓰게 하고 하느냐에 여러 가지를 뭐 이제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뭐 오늘 굉장히 다양한 문제 얘기를 나누면서 기술을 보였는데 전쟁을 할 때에 뭐 요새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하는데 외군들이 자꾸 소식이 들려 저놈들 공격할지 모르니까 한 거가 거북선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개혁, 혁신, 전쟁이에요.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학생들은 수업 가서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. 다 자고 안 듣고 뭐 문제가 많아. 근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선생님과 학생한테 다 자유로움을 줬어.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줬어요. 그럼 거기서 그거를 비대면으로 해보게 시켜가지고 안 와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선생님도 좀 자유롭고 학생 자유롭게 하는 공간과 거리, 시간을 다 줬어. 주니까 거기에 이제 저는 그래도 강의를 하는 장실 그 교실에 칠판이 있고 프로젝터가 나오는 게 프로젝터를 넣고 전자칠판이 있고 전자칠판 한 것처럼 나는 원격 수업이 하는 저 방식을 만들어내자. 그래서 이 방식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. 여기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면 저렇게 이제 좀 그 뿌옇게 되는데 이런 크로핑 기술을 여기다 넣어서 그 PPT하고 넣는 걸 자유롭게 하는 걸 넣어가지고 저 문제를 해결했다. 다양한 걸 넣게 한다. 이 툴들이 무지 이제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저는 간단하게 하지만 남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은 하긴 이제 하여튼 언젠가는 가능하게 될 거예요. 김 박사님은 네. 확실히 있지만 네. 결국은 시장에 나가면 소비자들이 또 인정을 하고 네. 근데 평가를 해야 될 거니까 이미 이제 이거 위에 훨씬 더 복잡한 게 상당량이 지금 설치가 돼 쓰고 있어요. 근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. 목사님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저 스님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학교 선생님 있을 때는 어떻게 다 보는데 그래도 80-90%는 아주 브라보를 하고 계세요. 그리고 막 교육감님한테 발표를 하는데 선생님이 직접 이거 써가지고 해.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교사 자격증 따서 나가신 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. 상당하게 트레이닝이 되고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. 그런 분들은 전혀 이것을 그 문제되지 않고 잘 쓰신다. 물론 이제 열의가 있어야죠. 암만 그래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
저는 이제 이거 선생님이 보이고 어떻게 씁니까?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는 거의 걱정 안 해요. 아니 안 쓰시는 분까지 왜 잘 써셔야 됩니까? 한 분이 잘 쓰면 그분 오면 좀 도와주면 되는 거지. 이게 처음 나가는 거니까 누가 한두 사람이라 쓰면 그러니까 신앙이 좀 나가봐야 될 텐데. 네. 하여튼 뭐 하여튼 오늘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또 녹화까지 되니까 여기서 마치고 오늘 하여튼 좋은 네. 말씀 고맙고요. 앞으로 저 전도사처럼 우리 기술에 대한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